도곡이네요. 도곡 근린공원. 잠깐, 이건 복싱인데? 뭐? 응? 운동 나오시나? 어? 뭘 찾으시는데? 토끼인 줄 알았는데. 아 진짜? 어머. 아 토끼라고. 어? 토끼를 저런 호흡으로 찾. 지금도 큰 토끼 같으시다. 굴장 책임. 보통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는데 계속 찾은 거 아니냐? 무슨 소리 들려요? 지금 저 봐. 동물이랑 대화하는 거. 저 봐, 어머, 어머. 뭐야? 진짜? 네. 어머, 어머, 어머. 아! 아, 귀여워. 어머! 어? 이거 뭐야? 헤이! 헤이!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? 많네. 이거 뭐야? 서울숲이야 뭐야? 어머 제 참새 봐. 원래 평소에도 동물을 좋아하세요? 아 예, 동물 좋아하죠. 아. 네. 말을 배운 거야? 네? 아니에요. 아 아까 실수한 것 때문에? 아니, 말한테 보통 이런 것도 하잖아요. 그런 거다. 쥐한테나 뭐 이렇게 어쩌냐면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거 하고. 그러니까 동물마다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. 네, 다르게. 해요. 그럼 헤이는 뭐야? 영어는 누구한테 써요? 헤이. 헤이. 내가 언제 헤이를? 아까 청소년한테 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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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걔 뭐 잘못했나 보다. 근데 왜 동물을 저렇게 부르시는 거야? 저는 오늘 오랜만에 산책을 좀 할까 하고 매봉산으로 갔습니다. 제가 작년 한 4월부터 쉬지 않고 작업을 해왔는데 작품 끝나고 나서 했었던 그 캐릭터들이 이게 몸에 남아 있고 또 강한 캐릭터 많이 하시는 거예요. 이제 또 다음 작품을 하거나 제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데 좀 힘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을 좀 비워내야 되겠구나. 맞아, 저런 시간 필요하죠. 맞아, 해야 돼. 아니야. 너 그 공연 절대 못해. 기대어리 샤마노미 뉴스가. 사별남도 되고 싶니? 내가 뭐 사별남 되고 싶어서 그러냐? 정찬영 남편 되고 싶다고, 네 남편. 저 많은 캐릭터의 삶을 그 짧은 기간에 사신 거잖아요. 그렇지. 감정적으로 걷어내려는 어떤 노력인 것 같아요. 비워내려고요. 아 진짜? 어이구, 주문에 손 넣고 스트레칭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. 지금 뛰는 거야? 네. 제가 여러 가지 시도해 보다가 목에서 피 냄새 날 정도까지 이렇게 뛰어봤어요. 딱 죽겠는 거예요. 네. 너무 힘들어서 벤치에 이렇게 널브러져서. 춤을 이제 골라야 되니까 갑자기 유레카. 내가 지금 이렇게 뛴 시간부터 지금 헐떡임이 잦아질 때까지 정말 아무 생각을 안 한 거죠. 쉬지 않고 달리기. 뭐 고개 됐던. 오, 꽤 빨리 뛰시네. 어휴. 오로지 내 몸에 내 마음에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리기를 했더니 어느 순간에 되게 평온해지더라고요. 아, 이렇게 잡생각을 없애야 되겠구나. 거의 그 나는 자연이다 벌아저씨처럼. 선생님 벌아저씨. 날렵하시네. 한 번에 쭉 올라가서. 와, 계속 뛰어. 그러니까 쉼 없이 계속. 그걸 느끼니까 나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러고 나니까 또 작품이 하고 싶고 연기를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. 아, 떠나보내는 거야? 아, 진짜 저랬으면 좋겠다, 진짜.
매봉산이 날 부른데 자주 자주 와야 하는데. 아이고 노래 참 좋아하셔. 한철 오빠 같네. 아, 작사 작곡 본인 작사 작곡 거죠. 예, 딱 맞아. 왜 작사를 하네? 난 작사는 안 하네. 오빠는 차차차. 난 작곡만 하잖아. 자자자. 매봉탑도 날 부르는가? 와, 돌탑이 쌓여진 게 저렇게 많아? 너 터치. 어머! 아, 만들어 놓은 거지? 응. 터치 씨와 경만 씨가 또 올렸나, 이걸? 아. 1억이야? 새로운 개그다. 들어오지 마시오, 혹은 만지지 마시오. 아, 그치. 근데 너무 3음절로. 노터치를 또 시옷까지 붙이시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어디가 재밌었어? 네, 재밌었어. 재밌었구나. 난 너무 놀랬잖아. 아니야, 오히려 새로워. 그래서 너무, 재밌어. 그래서 너무 놀랬어. 아니, 웃으시면 뭐 안 참으셔도 돼요. 걱정 마세요. 네. 뭐. 어머, 어떡해. 뭐 좋은 거라고 두 번을 봐요.